장수, 장수 하면은 김치! 다이버! 야, 너무, 너무 센 거 아니야? 어, 야, 우리 어벤져스를 다 데리고 와가지고. 정해철 선수와 심폐지구로 테스트하겠습니다. 자, 간단해요. 준비 시작하면 이 풍선을 먼저 터트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오케이. 어, 터트려야 돼. 네, 터트려야 돼. 저 한 다섯 번 만에 터트릴 자신 있고. 제 두 종목이고. 야! 야, SSU가 장난 아니죠? 야, 저 때 저희가 진짜 장난 아니죠? 네. 대단해요. 대한민국 최강자입니다. 대한민국 그 명실상부 네. 해남구조대. 어, 수영 다 잘하겠네. 그러니까 뭐 수영은 기본이고. 기본이. 뭐 10kg씩 하니까 받았어요. 야, 대박이다. 야, 남자는 하체니까 이 자세로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야, 이렇게 한다고? 확실히 하면서 제일 지금 막 자, 입에 물어. 준비된 사수. 산소. 와, 틀려, 틀려. 와, 호흡 양이 틀려. 야, 뭐야. 야. 와, 달라요. 긴 호흡법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 잠깐만 주세요. 역전됐어. 오, 장난 아니야. 오, 오. 뭐야. 오, 떨린다, 떨린다. 오, 장난 아니야. 어지럽겠다. 아니, 아니, 이거, 이거. 그죠? 즐겨서. 어, 즐겨서. 그냥 사이즈로. 그 왜 그 자세로 하자 해가지고. 야, 승부욕이 장난 아니다. 못 터뜨리겠어. 이야. 이야. 와, 야. 이겼어. 이것도 이겼어. 누나가 좋아하겠다, 이거 보면. 네. 아, 야, 이거 아니야. 이게, 아, 잠깐만. 어지러워, 잠깐만. 야, 잠깐만. 연기증이 나다. 어지러워, 잠깐만. 아, 어지럽지. 이야. 아, 잠깐만. 와, 장난 아니야. 진짜. 야. 이거 아, 검증이 필요 없는 신랑인데 내가 아니 뭐 다 아, 이겼어. 전 좀 어지럽습니다 지금. 저 잠깐 쉬어 있을게요. 아 잠깐만. 쉬어 있을게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2대0입니다. 아. 지금 마지막 자존심. 아직 미혼자. 아. 김민준 선수가 남아있습니다. 이야. 멋있다. 민민이한테 빡세다. 나한테 멋있게. 민민이한테 얼굴을 못 보겠다. 네. 아 이겨야 된다. 야. 자 방법은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 젓가락을 이용해서 풍선을 터트리는 게 1차 목표입니다. 아, 오케이. 야, 이거는 전문인데, 준우. 아, 우리가 ABC랑에 필요한 동목. 굉장히 중요하죠. 집중력. 야. 집중력 없이는 결혼 생활 할 수가 없어. 만족시킬 수가 없어. 아니, 뭐, 가정 생활 하는 데 있어서. 뭐 살림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집중력은 뭐냐면, 이 아내의 표정을 집중해서 잘 봐야 돼. 정확하다. 정확하다. 네. 약간 눈으로 떨린다. 정확하게 눈이 떨린다. 그럼 바로바로 이게 바로바로 액션이 들어가요. 확실하게 넣어야 됩니다. 때문에. 뭐 양말 같은 것도 세탁기 정확하게 넣어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정확하게 넣어야 돼요. 집중력이 없으면 결혼 생활이 안 돼요. 하체 지구력 집중력. 이거면 삼쌍둥이 가능. 삼쌍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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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예, 하시죠. 쏴. 화이팅 화이팅. 어. 아, 저거 진짜 멋있겠다. 사나이. 우와. 오, 안 됐다. 깨지겠다. 오! 야, 근데 이거 맞추면 깨지겠다. 이게 어렵구나. 이게 회전하는 거 아니야? 원래. 야, 다음에 리얼로. 다트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진짜 리얼인데? 아, 준우 터뜨릴 것 같아. 오! 근데 낸다. 이야. 야, 정중앙을. 이야. 근데 젓가락 이렇게 들어갔어. 예. 이렇게 안 들어갔어. 이렇게 들어갔어. 겁나요. 완패야, 완패네. 완패. 와, 집중력까지. 오, 형. 이거 꽂는 거네. 오! 와, 꽂혔어. 어머, 뭐야. 이야. 앞발량 역시. 다 이기셨는데? 와, 저거 꼽힌다. 꼽혀, 꼽혀. 집중력 통과. 야, 어. 혼자나 강철 무대에서 아, 못하는 게 없어서. 승부 돌입하면 달라져. 아, 장난 아닌데? 굉장하네. 오, 멋있다. 근데 사실, 사실 이게 뭐 다른 거면 그냥 요렇게 편하게 했을 건데 내가 이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승부욕을 보여줘야지 와이프가 이제 아내가 형수님도 보고 계시고 네. 이제 나를 이런 멋진 모습을 그치. 보고 좀 든든하고 나를 그쵸, 그쵸. 더 믿어줄 것 같고